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1년 전보다 약 2만 명 줄어든 5,18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빈집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빈집. 부산 지역의 빈집이 5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전국 특광역시들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부산 지역도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원도심에 위치한 한 동네로 가봤는데요. 아, 여기가 진짜 사람이 안 사는 데인 게 티가 나네요. 곳곳에 사람이 떠나 방치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방치된 걸까요? 쓰레기장 폐허가 돼버린 빈집들. 관계자의 도움으로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안 산 지 진짜 오래된 집이네요. 어머, 그래도 저런 거 휴지 거리 이런 거 보면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화분도 키우셨던 것 같아요. 지붕에 지금 검은색 천막은 저건 뭐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지붕에 기와가 날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동에서 임시로 지금 씌워놓으신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이제 붕괴해 될 위험도 있죠. 실제 자연 붕괴된 빈집도 있었는데요. 안전이 우려됩니다. 아이고, 진짜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빈집을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도 들어요. 사람들이 하도 쓰레기 버려서 왔어. 누가 버리는 걸 몰라요. 냄새나 이런 건 없으세요? 이제 여름 되면 냄새가 나죠. 여름 되면. 지금 저기 보면 여행용 캐리어가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던져서 버리셨나 봐요. 이게 있을 공간이 아닌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고문을 붙이는 등 조치를 취해보는데요. 빈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문을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신 쪽 바로 맞은편에 원래 여기가 빈집이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또 소유주분이 오셔가지고 떼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는 상황인 거래요. 뭐예요? 이게 안타깝죠, 이게.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부산의 또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이곳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빈집이 많아 불빛을 찾아볼 수 없는 골목. 조명 없이는 앞이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밤에 무서워서 못 나오고. 아, 돌아다니니까. 젊은 사람 나 혼자 보여라 이게. 아, 여기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무섭지. 엄마가 여기 살다가 돌아가셔서 집이 부채다 보니까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치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보건적 문제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교육이라든지 주거 인프라도 사람이 몰린 곳에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게 되면 교육이나 주거 인프라도 점점 더 열악해지겠죠.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고령화와 인구 유출, 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빈집.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빈집이 섞여 있습니다. 저기 우리 옆에 빈집 있어요. 저. 요 바로 앞에요? 예, 예. 한 몇 년간 사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여기 70년. 70년 사셨다고요? 이사 갈 때라. 아, 이사 가실 거예요? 네, 많습니다. 요 곳곳에 보면 네, 네. 많아요. 저 위에 쪽에도 많고. 아, 어머님 집 근처에? 네, 우리 거기도 많습니다. 부산시에는 총 한 5,069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광역시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가 많은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이제 좀 도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반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경사지 노후 주택을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개발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선호한 결과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도 있고 6.25까지 건너가야 되죠. 1950년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동란 시절에 피난민들이 많이 오면서 산 중턱이라든지 이런 곳이 올라가셔서 임시 주거 시설 판잣집 같은 걸 지으시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50년, 60년 쭉 그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절됐다는 거죠. 이사는 나가시고 돌아가시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없고 그럼 이제 그게 빈집인 거죠.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되길 바랄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재개발 됐으면 좋겠죠. 재개발. 주택은 아니 이리 심각한데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고 이래야 돕고 노인들한테 분양해주고 상값으로. 빈집하면 요래 해가지고 젊은 적는다. 먼저 신혼부부집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좋아져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다 보시나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사업방식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은 감천 문화마을 같은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우리 뭐 그리스 산토리니 이런 데 가셔보시게 되면 바다를 갖다가 보면서 조망감과 실용성이 높은 주택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파트 사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좀 색다른 주택에 도심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통 인프라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주거 문화가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간다면 얼마든지 사업성도 나올 수가 있고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 시의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시비 이제 총 한 360억을 들여서 폐가 철거 사업과 햇살 퉁지 사업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600동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 했는데요. 그 철거된 부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 아니면은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리모델링 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값 임대주택으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저 시비 한 2,500 정도를 억원을 들여서 이 주거지가 불이 꺼진 주거지에 불을 밝혀주는 라이트업 사업을 현재 2030년까지 저희들 시행 예정으로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 완전 새 집 같아요. 빈집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마을에 저희 마을에 입주해서 살아가실 분들한테 그 빈집을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마을에 8팀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와서 현재 입주해서 각각의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도마 수업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어쨌든 먼지도 나고 좀 시끄러운 데도 도마 수업을 했는데 되게 좋아하셨고, 지원센터가 지금 올해는 없어져요. 근데 아쉬운 면이기도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기, 3기, 4기가 들어와서 한 4, 50그룹이 들어와 있으면 정말 이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팀들과 좀 협동을 좀 잘 해서 좀 입체적인 도시재생을 좀 일으키는 게 우선 제 개인적인 목표이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무슨 이제 공동작업장을 만들다든지 예술작업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결이 계속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예술작품을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판매처를 갖다가 뚫어줘야 되겠죠. 도시재생을 할 때도 거기에 첨단 스타트업 장소를 갖다가 오히려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과거 문화 공존하는 곳에서 오히려 색다른 아이디어가 떠올 수도 있겠죠.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갖다가 하게 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게 되게 되면 사업을 갖다가 또 접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계획 짤 때부터 이게 바른 방향이다, 이게 이제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빈집, 다양한 도시재생 방법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